존경하는 재경 장군 향우회원 여러분, 여름철에 안녕하셨습니까? 장마철이 시작돼서 매일 비가 오다가 장군 향우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비가 안 오기로 돼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오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재경 장군 향우회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향후의 발전을 논의를 하면서 여성회와 청년회의 발대식을 가지게 됨을 크나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고장인 장흥군과 재경 지역에 나와 계신 분들의 모임인 장흥군 향후에는 눈부신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흥군과 이명흥 군수님은 지난 3월 22일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다산 농민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항을 출발해가지고 제주도 상산항에 도착하는 오렌지호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흘 후인 7월 2일부로 제2 오렌지호를 출항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흥 삼합의 맛은 정통 삼합의 맛을 뛰어넘어서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재경 장흥군 향후에도 선후배 회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갈고갈반을 발전을 하고 있으며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장흥군 향후에는 여성회와 청년회 조직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차 향후회가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회 좌우 날개로 여성회 및 청년회를 발대를 시킨다면 향후에는 더욱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크나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경 장군 향후회원 및 운영위원 여러분, 제가 향후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향후회를 약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장흥군 향후회는 잘한 점이 많고 발전한 점도 많습니다만은 내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다음에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향후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본디 향후라는 출생과 성장을 같이 한 고향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으로 가깝고 자연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본 사람들 중에는 왕왕 이러한 무조건적이 아니고 일종의 조건을 정해놓고 향후들 사회에 접근하려는 시각도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배 및 동료들 간에 자연스러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향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는 취미별 친목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개 클럽 회장 중에서 한 분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재경 장군 향후회는 바둑클럽, 등산클럽, 골프클럽 등이 조직상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위원회 외에는 이와 같은 3개 클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3개 클럽 위원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소관 클럽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문화 및 봉사 활동이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장흥군에는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장흥문화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용 장흥문화원장은 저에게 재경 향후들께서도 장흥문화원 발전에 더 동참해 줄 것을 호소를 하면서 문화원 가입 신청서를 보내온과 동시에 책자 두 가지를 운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은
가입 신청서에 날인을 하시고 책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문화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재경 향후 사회는 장흥군 향후의 조직 외에도 향후 회원들이 참가하는 친목 및 봉사 모임 등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중심으로 친목 활동만 할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이상은 제가 21대 장흥군 향후 회장으로서 향후회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중심으로 드리는 몇 가지 원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흥군 향후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암울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꼭 좀 실천해 줄 수 있기를 거듭 간청을 드립니다. 장흥군 향후의 운영위원님들과 여성회원님들 그리고 청년회원님들께서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며 오늘 출발하는 여성회 및 청년회가 장흥군 향후의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